안녕하세요. 복숭아재테크의 퓨치테디입니다. 2020년 7월 미국 주식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달에 저라이 딸아이 계좌는 스타벅스 두 주, 평단 77달러에 두 주를 매수해서 150달러를 매수했습니다. 이번 달에 저는 2567달러를 매수를 했고요. 매수 종목으로는 QQQ 5주, 다이아 2주, SPYG 4주, 로얄 더치쉘베 1주, 코카콜라 2주, XLK 4주를 매수하였습니다. 이번 달 배당 입금은 626.55달러가 입금이 됐고요. 다이아에서 8.96달러, 알트레 그룹에서 510.43달러,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106.46달러, 코카콜라에서 0.7달러가 입금이 되었습니다. 저희 딸아이 계좌는 수익률이 3.67%, 지난달 대비 3%가 늘었습니다. 두 번째, 저의 적립식 계좌는 수익률이 8.64%로 늘어났습니다. 수익 금액은 1033.32달러. 세 번째, 저의 레버리지 계좌는 마이너스 14.21%,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11,048.4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2020년 7월 복숭아재테크의 월별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.